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4기 예스24대 고교동문전. 오늘은 대강고와 경기고의 32강전, 8경기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출경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국 파두에서는 대강고가 뭐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강고등학교가 뭐 에이스 조합의 위력을 네네. 보여줬는데요. 네, 경기고등학교가 사실 우승팀의 그 모습은 네. 좀 못 보여준 것 같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대강고등학교는 이제 천재 1위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뭐 연기바둑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누가 나오면 달라지는데요. 네네. 에, 제가 확언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대강고등학교는 정인규 선수는 안 나온다는 거. 네. 왜냐하면 아끼겠죠. 에, 네. 두 선수 간의 팀플레이가 네. 에, 약간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에이스가 꼭 연기에 나오는 법은 없으니까 네네. 네,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성제입니다. 2국은 2대2 연기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고요. 1분면 5지, 3분 초반 시간패입니다. 우승은 500만원, 준우승은 300만원. 네, 전주 상산고, 금정고시, 대구 대건고, 대구 개성고, 경남고, 대신고, 춘천고. 네, 정말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팀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네. 오늘 대강 경기고는 이제 서울팀이 안 되고요. 네. 대전 성동이 또 붙었고요. 대구 전주, 지방팀 영호남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성고, 남성고, 경동고, 경복고, 광주 제2고, 의정부공고, 경주고, 중동고, 마산고, 서울고, 부산 개성과 설린 인터넷고가 마지막에 B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연기바둑에서는 뭐 실력도 강해야 물론 이기겠지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선수가 고르면 최고인데 네. 네네. 약간 한쪽에 에이스면 밀어주기 하다가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네. 선수 자리인데 가짜 선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함정에 그렇습니다. 빠지는데 그게 연기바둑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정말 넘길라 그러다가 패착이 나오는 걸 갖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이 또 쫓기기 때문에 네네. 손이 가다가 네, 아주 그 그렇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국에서 과연 어느 팀의 팀워크가 더 좋을지 대국장에서 한번 가려보시겠습니다. 네, 경기고등학교 한근호 선수, 김세현 선수, 대강고등학교 이규일 선수, 권호학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금 돌을 떨어뜨렸는데요. 착수의 개념은 본인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을 흩날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착수가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저 두칸 높은 구침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왜 두칸 높은 구침이 많이 나오냐? 네. 날일자 구침엔 네. 이렇게 날일자 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붙이는 게 기분 나빠요. 아, 네. 붙이는 것도 양쪽 붙이는 게 그래요. 눈목자는 즉각적으로 여길 붙이는 수도 있고요. 네. 예, 여기 이거 없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게 요즘 또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변에서 네, 흙이 좋은 세력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붙여서 2단 젖혀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자리가 큰, 아, 참 대단한 감각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네요. 네. 수일기야 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 일국 해설해드릴 때 일선에 백이 아, 하변, 가짜 빵때림 하변에요. 하변 쪽에서요? 그 자리를 네. 먼저 달렸으면 되는데 네네. 해설 끝난 다음에 생각났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뭐 이 형태는 백이 씩씩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제자리 우측에 편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한 건데 지금 아 여기 뻗은 수가 좀 이렇게 그냥 두고 손 빼는 자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 또 그런 수가 있네요. 어 크게 가는데 이건 사이즈가 100이 더 넓거든요. 날일자야 되는데. 네, 사실 좌귀에서도 못 붙임했으면 혁공을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호방하게. 아, 이 자리를 이제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는데. 아, 좋은 자리네요, 그거. 네. 큰 자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변 쪽을 이제 삭감해야 되지 않나. 헤매요. 네, 우변 쪽에 네, 하변이 네. 아니라 우변 쪽 삭감인데 네, 지금 뭔가 폭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두터워지거든요. 저거는 이제 지나가는 게 아까 순서 넘김이에요. 그건 큰 의미가 있는 수는 아닙니다. 수를 낸다면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되죠. 이렇게 여길 붙여서 아, 거기까지만 두고 또. 그건 고마운 수인데요. 이쪽에 뻗어서. 이런 거는 이런 걸 교환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여기가 근거의 급선데. 지금 이런 데 원래 삭감은요, 여기 단독보다는 이렇게 옆에다 네, 공범을 배치해야 됩니다. 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조력자로 가겠습니다.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자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씌우는 게 아, 거기도 좋네요. 네. 큰 자리를 이제 중앙에서 네,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력을 깰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위아래 수법이 좋습니다. 위로 깎고 아래에서 수를 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위가 깎이질 않았잖아요. 일단 깎은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네. 살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할 때 가끔 쓰는 얘기죠. 생이불여사. 네, 지금 젖히고 뭐 막으면 호구 쳐서 탄력 있게 두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끊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 시종을 가네요. 아, 저건 잡겠다는 뜻이네요. 글쎄요, 파트너가 문제죠. 파트너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길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젖혔을 때 또 매우 쳐야 되거든요. 그럼 못 잡으면 이거는 타격이 그러네요. 큽니다. 네. 지금 자체를 못 썰었는데
바둑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최강의 공격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면 돼요. 백이. 반성은 이런 식으로 반성하면 되는데. 아, 이 수가 재밌네요. 왜냐면은,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끊으면, 이걸 호구하겠다는. 그게 또 오잖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신비감이 좀 있죠. 대강고등학교 지금 권오학 선수 같은데 아주 활기차게 딱 뒀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리하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일단 끊어갔고요. 그건 대학수 뒀습니다. 미는 수가 있는데 대학수예요. 저 두 점 잡혔습니다.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수하고 이게 맞보기거든요. 네. 정확히는 잡히지는 않네요. 아, 근데 뭐 너무 싸발리니까. 아, 그렇죠. 그 제가 해설할 것까지 다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이거 그러네요. 이건 이건 못 잡으면 네. 이제, 네. 이거는 흙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쉽게 먹는 떡이 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돌이 그래요. 돌을 쉽게 잡으려 그러면 돌 하나 잡은데 네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원래는 안 잡히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렇죠. 위에 쪽 두 점을 버리는 게. 근데 자수를 했는데 문제가 네. 자수가 그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또 이걸 또 메고 가면. 이제 살았네요. 근데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맛은 진짜 고약하네요. 이렇게 하면 잡았어요. 네. 이제 살 수는 있죠. 근데 여기가, 이거 둬야 되잖아요. 네. 이거 매우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우 치면. 아, 거기가 정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쪽에. 네. 이렇게 잡잖아요. 이건 잭팟 터지는 겁니다. 이걸 해서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살아도 곱게 살질 않네요. 어우. 아, 그건 너무합니다. 저수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가와 나가 맞보기잖아요. 아, 그렇게 받아요? 아, 이 왜 호구를 안 했죠? 아, 지금 백이 둔 수는 큰 실수같이 보이는데요. 아,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왜 안 했죠? 이건 너무 쉬운 수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을 때 가난데 이 수는 진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 수에 봐도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더 노련한 수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놔야 되거든요. 빈 삼각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슬슬 나가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없는 수네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수가 또 결정타 같은 느낌은 들었거든요. 아, 지금도 좋아요. 이거 밀면 이거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이제 네. 잡히니까 이걸 저 이 끈트레도 쌍립 급소로 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면,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근데 이게 아주 독하게 잡으러 가면요. 이런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네. 여기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죽을 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잡힐 돌이 아니죠. 네. 근데 그 당국의 협조가 또 있으면 잡힙니다. 네. 그 당국이 문제입니다. 위에 머리 붙이는 수인데. 아, 근데, 이 수는 너무 빨리, 손이 시간도 많은데,
그 제가 그 양 팀이 네. 고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부원 중원 부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좀 아쉽네요. 이수에 어떻게 하려 그러나요?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요. 지금 막가파식으로 잡으러 오거든요. 바둑은 이 막가파가 잘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길 두잖아요. 이 수가 더 좋은 수 같습니다. 이걸 두면 그냥 여길 둬요. 여길 이어야 되잖아요. 네. 아, 이게 제가 또 사진을 찍을 뻔했는데 아니네요. 네. 여기가 가나죠. 근데 이거 둬서 여기가 또 아픔이 있네요. 이쪽은. 아, 이게 찬동할 수 없는 수인데. 그것은 정말 치받아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솔솔 부는 봄바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아, 저쪽에서 또 집이 펑크가 이쪽 저쪽에서 나죠. 네. 아이고. 또 마우스 미세했네요. 제가 가끔 그 일본에서 책 원고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쓰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요, 네. 그 온갖 해괴한 모양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상식적으로 이런 건 나쁜 모양입니다. 그게 좋은 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그때 쓸 때만이에요. 그 다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쌍코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뭐 딥젠고나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가 있어서 큰 실수했죠. 이쪽 주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잡으러 오는 수는 아직 되잖아요.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옛날 꽃집 아가씨라는 노래 있잖아요. 꽃집의 아가씨는 이뻐요. 네. 근데 바둑은 이뻐야 돼요, 모양이. 아. 근데 수상전 싸움, 이렇게 돌이 부닥칠 때는 그 이쁜 모양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딱 건너붙이니까, 멋지잖아요? 네, 뭐 그렇게 나가자 해서 그냥 사는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렇게 살면, 네. 바둑에서 이 비빔밥 작전은 별로 네. 썩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비빔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두들기면 이제 비빔밥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 의학이죠. 어우, 그 악수예요. 대악수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못 젖힙니다. 그러네요. 이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고 쳤어요. 저건 대학수 됐어요. 이제는 물 건너갔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세력을 생각할 때는 저 노래에도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너무 가까이, 지금 가까이 갔잖아요. 이 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다치죠. 이 돌이 다쳤잖아요. 권호학 선수가 대략 난감해졌어요. 젖혀야 되는데 젖힐 수가 없어요. 순서 넘김입니다, 이거는. 아, 근데 지금 이수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릴 게 이걸 밀어야 돼요. 아, 그러고 꽉 있는 겁니까? 아, 이렇게 이었으면 네. 충격과 공포죠, 여기가. 아주 기분 나쁜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건너붙여도 이걸 주지 않습니까? 뭐 썩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모양이 좋게 탈출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이 백의 입장에 모양이 탈출인데 네.
그 당국의 협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협조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아까 여기서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 이걸 젖히면 아주 기분 나쁜데요. 그냥 그쪽을 먼저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쪽이요? 아니요. 백이 막지 말고 지금 흙이 준 자리에 흙이 나갔을 때 네. 아, 이쪽이요? 네네. 아, 근데 매우 칠 때는요. 아, 그렇게 더, 네. 더 심하게 가는 거니까. 아, 매우 쳐야 됩니다. 그걸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 잡혀도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둘려면 이렇게 두는 게 낫죠. 네. 그 애시당초에 이렇게 할 때 손을 빼든지 이렇게 그냥 있든지. 어쨌든 흙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이상한데 임플란트 한 격이 됩니다. 이거는 잡힐 일이 없죠. 이수가 정수인지 아 이게 또 배가 불러지면 또 딴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요 이게. 그래도 이게 정수겠죠.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는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보면서 대표적인 예가 이걸 붙이고 이렇게 세우는 걸 많이 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 좌측에 꼭 벌리라는 법이 없어요. 초반에는 아. 이거를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여기를 지켜서 이 씌우면 그때 두는 게 좋은 데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우변 쪽은 이제 전투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다시 자, 좌변으로 여기, 넘어갑니다. 네, 여기 돼야죠. 한건호 선수가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보면은 그 골프에서 이 어드레스 자세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타수가 하는데 바둑에 그 이 딱 그 볼을 치는 그 자세가 멋진 것 같아요. 네. 2단 옆차기 가야 되는데 이거 족보에 있는 겁니다. 2단 옆차기. 네, 권우학 선수가 그래도 노련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았나 한번 쓱 보지 않습니까? 아, 시간 확인하고요. 참 경험이 없이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시끄러워요. 여기 이런 데 두면 난리 나거든요.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할 때 이거 붙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요. 쑥 들어와 버리니까. 네, 겁나네요. 아까 여기에 행마의 열붐이 지금 이렇게 가야죠. 아, 지금 저 김세현 선수가 추워요. 네. 추워도요. 지금 이게요. 이런 데 붙이면요. 잡으러 못 갑니다. 이런 데 붙이고요. 아주 기분 나쁘지죠? 이제 이거 옆차기도 있고. 그러네요. 네. 사실 백은 그쪽을 집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내놓을 집이 별로 없죠. 만약에 그쪽이 무너진다면. 무너지면 안 되죠. 네. 아, 이수가 그러니까 이 잘못 둔 수를 응징하는 좋은 수죠. 둘레면 여길 뒀어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아프네요. 허공이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둑에서 이제 공배를 허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허공수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요, 이걸 치받으면 내롱 하는 순간에 두 점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 요거 착각하기 딱 쉬운데요.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요렇게 밀고 들어가야죠. 둘레면. 그래도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이게 몰면 옥집이 되죠. 이렇게 모는 거죠.
네, 아직 뭐 100%는 아니네요. 근데 흙도 뭐 자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으러는 못 가겠지만, 아, 그렇게 갑니까? 이때 이제 삼삼 침입이 기분 나쁜데. 네, 지금 어떻게 중반을 꾸려나갈지 어렵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14대 고교동문장, 경기고와 대강고의 32강전, 8경기, 이국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전에 이제 요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찔러서 넘기, 순서 넘기면서 요길 찔렀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는 차단되더라도 보험은 하나 들어놓은 건 있어요. 아, 네, 그거 따면 사네요, 살기는. 네, 보험은 들어놨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못 살았어요, 아직. 네. 생각보다 이쪽 자리가 지금 큰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왜냐면 여기 이 붙이면 여기 좀 부도 날 염려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까끌까끌한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 요거는 큰 실수인데요. 이거 찝히는 순간에 이제 이 돌은 못 살았어요. 아, 네. 지금 잘못 받았네요.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끊어간 수는 좋죠. 어, 그렇죠. 네. 근데 좋은데, 저 같으면 이거 아, 했습니다. 먼저 하고요. 네. 근데 저 인공지능 보면요. 지금 제가 찝는 수를 안 둬요. 아, 그렇습니까? 네. 택감이다, 이거요. 네. 결정적일 때. 저희도 저 고교동문전 하면 이제 그 녹화잖아요. 네.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네. 이제 약간 실수한 거를 약간 또 교정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는데. 근데 실시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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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고 치면 그냥 사고대로 그냥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으면 이제 뭐 개운해졌죠. 여기까지 흐름은 백이 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백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측이 폭파되는데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이쪽 뒷맛을 좀. 근데 뭐, 젖혀서 있겠다는 거고요. 아까 요거 나가는 수가 되긴 했었거든요. 이 돌이 없을 때. 아. 요거 씌워야 되는데, 요게 끊겨서. 아, 고기가 어떨까요? 곧은 요술 당해서 조금 손해인데. 네, 선수를 뺏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 돌이 못 살았어요. 어, 손해인데? 이제 이거 젖힐 텐데? 어머난데? 이 자리가 지금 크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못 살았어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쪽을 두텁게 만들어 놓고 네, 선수를 잡을 수 있겠네요, 백이. 네, 부분적으로 이것만 뛰면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손 빼면 잡으러 올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해놓고서요, 이거 끼우면 항상 끼우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요거는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네, 그리고 우악이 흙도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두기는 그렇겠네요. 근데 이쪽은 살았느냐. 그 이건 뻗으면 그만이에요. 여기 공배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여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배가 차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뭐 이게 넘어가는 건 기본인데요. 근데 이게 살아 있으면요, 이런데 붙이잖아요. 아주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네, 그쪽에도 정말 맛이 상당히 나쁜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치면요, 이거 한 번 더 치받아요. 그러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 꽝 하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이거 참 낮은 포복에 진수를 보여주죠. 아, 지금 이쪽 수는 여기가 큰 자리예요. 지금 이걸 못 살았다고 가일 수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쪽을 중앙을 붓으로 가는 게 낫죠. 근데 김세현 선수 보면 집에 진짜 짭니다. 네. 근데 바둑 스타일로 보면은 우리 저 이 고교동문전 쪽에 아주 최적화된 선수는요. 네네. 정인규 선수. 아. 그 상대방이 조금 빈틀을 보면 매우 쳐라. 굉장히 공격적이죠. 원래. 그게 맥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대방을 김세현 선수는 고수한테 잘 맥히는 바둑이에요. 네. 근데 짠 건데, 근데 의외로 약간 전력이 떨어진 선수한테 아킬레스건 될 수 있어요. 배려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바둑팬 여러분 보기에는 김세현 선수는 착한 수를 많이 두고요. 정인규 선수는 미운 수를 많이 네, 오히려 흑이 지금 저렇게 두는 거는 백한테 좀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땡큐죠. 근데 지금 요돌이 이어져 있을 때는요. 네. 여기 두기가 어렵죠. 수내기 좀 어렵겠죠. 아, 이건 네. 여기 두는 순간에는 뭐 들어가 봐야 여기서 사는 거는 좀 무시하는 거죠. 여기 돌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돌이 없고요. 네. 뭐 꼭 득인지 모르겠어요. 이 젖히고 이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가 아파요. 아, 급소네요. 그러니까. 네. 그거 뭐예요? 큰 손해 봤는데요. 그 손해잖아요. 잡혀. 하여튼 본인 돌이 잡히면 손해입니다. 바둑이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왜 거기를 뒀을까요? 지금 중앙하고 설마 바꿔치기를. 아, 이건 분명히 손해죠. 아, 매우 손해죠. 네. 자수에 지금 이렇게 둬도 손해예요. 이렇게 두고 여길 몰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큰데요. 이렇게 두는 걸 선수로 잡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순회 자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바둑 끝나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노리는 것 같은데. 네, 네. 바둑이 유리할 때는 큰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두텁게 둬서 이기는 게 사실은 잘 두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두텁게 두는 거에 제가 한 말씀 못하면요. 쉽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뻗어야죠. 제가 왜 이거 뻗는 거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득이 지금 이렇게 몰고 여기가 뚫리면 이 돌이 아직 못 살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도 정말 거기는 치고 쳐서 뚫어버리고 싶은 장면이긴 한데요. 근데 저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저 위험 부담이 이제 요까진 선수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두잖아요. 이거 뒀을 때 어떡하냐 이거죠. 이거 또 악수 뒀는데요. 그러네요.
아, 이쪽을 밀어야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 실점 중이거든요, 핵이. 상당히 흙집도 통통하게 났습니다, 지금. 매우 크게 났죠, 이쪽 네. 저쪽으로. 아주 미세해졌습니다. 아까는 100이 넉넉했었거든요. 네, 흙집도 뭐 60집이 훌쩍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지금 그 그냥 장풍으로 보면 흙은 반면으로는 지금 이기는데요. 덤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도 아까에 비하면 많이 지금 따로 그렇죠. 붙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건 뭐 족보에 있는 거고요. 무조건 늘어야 되고. 뭐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또 다 아시는 거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귀에서 가장 적게 사는 거 2순이에요. 돌 4개로 사는 이렇게 사는 모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 다음에 2순이 그렇습니다. 지금 반상 최대가 어딘가요? 이쪽 어디를 작은데 지금 넓은 데가 많거든요. 여기가 큰 자리인데요. 지금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가 큰 자리인데 이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섯 집과 3분의 1집 자리인데 받아 두네요. 네. 여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여기가 중앙을 어떻게 하느냐 깜깜하네요. 한건호 선수가 커브볼을 썼어요. 네. 지금 저 좌악이 그 받은 수로요 상변도 쓰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붙여야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 둘 때 여기 붙이는 수가 돼요. 네, 지금 계속해서 끝내기 수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네, 아까보다는 많이 좁혀졌지만 아니 좁혀진 게 늘었죠. 상변 쪽을 100이 뒀잖아요. 네, 네. 조금 늘었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쪽 중앙이 문제입니다. 아직 그쪽도 완생은 아니죠. 네, 완생은 아닌데요. 이걸 두면 여길 둬야 되니까요. 아,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거의. 네. 네. 근데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진도 나갔다가는 나중에 이거 몰릴 때 아주 괴롭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뛰어야 되고요. 앞길이 은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은요. 네, 시간은 대강고등학교가 조금 적게 남아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여기가 허공을 했네요. 이쪽이 현실적인 순간. 아, 그랬네. 여기가 현실적입니다. 네, 기분 좋네요. 네, 이건 공배고요. 이 돌을 못 잡는면은 공배둔 거죠. 네. 이거 조금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여긴 뭐 집이 안 되는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걸 밀었어야죠. 요거 나와서 끊는 거를 여기 끊어져 봐야 다 살아 있으니까. 네. 이쪽 부분을 프레스를 가하는 게 좋았는데. 아, 대관고등학교 좀 아쉽네요. 대관고등학교가 네. 기회가 왔었거든요. 여기가 그 김세현 선수가 이렇게 튼튼하게 못질할 때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요런 거보다는요. 그렇죠.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이런 데를 미리 먼저 두는 게 좌기 쪽 크기 끝내기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지금 요거 붙이면 더 기분 나쁜데요. 이런데 항상 껴붙이면 당하면 아주 그 이 수가 좋은 수고요. 요 수는 좀 악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아요. 네. 바둑이 잘 풀리려면 사실요, 여기가 지금 백이 못 살아서 이렇게 둬서 여길 가일수하게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 그러면 요걸 똑 끊으면, 네. 그러네요. 아, 집 좀 만들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또. 네, 우변에서 흘러나온 백마도 보면은 은근히 집이 많아요, 지금. 집이 많죠. 네. 그 못 잡으면 지금 저 이 선에 있는 늑집에다가 다섯 여섯 집이 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잡을 때 손해보면요. 네. 못 잡으면 저렇게 손해보는 겁니다. 저기 뭐 이어야죠. 뭐, 그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는데. 지금 경기고등학교 선수가, 아, 지금 저 김세현 선수네요. 20번 착각했을 때 안 둘 수도 있거든요. 집도 안 되는 자리에 여기를 지킵니다. 이제 이걸 당하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걸 왜 안 할까요, 이걸? 지금 이걸. 항상 선수 자리인데요, 거기는. 지금은 항상 선수라 그러는데요. 네네. 상대방이 두면 후수입니다. 사실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선수 자리거든요. 지금 거기가 제일 큰 자리 같이 얼핏 생각되네요. 네, 한 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티끌 모아 먼지가 되는데 여기도 또 선수 순서 넘김. 자, 이거 하죠, 이거 선수 한 집. 이 자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자리네요. 그 이거 두면 또 여기가 또 포인트를 올리거든요. 네. 또 여기를 이거 두고요. 이걸 두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니, 요거는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쪽을 있는 게 네. 좋군요. 저도 가끔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괜한 거예요. 이 폐가 남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오, 이게 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오, 여기 수가 있네요. 오, 이거 결정타인데요? 아, 왜 일루 됐으면 결정타인데.
왜 제가 결정 타라 그러냐면 여길 두면 네. 이렇게 두잖아요. 네. 이걸 두면 여길 둬야 되는데 두 개를 놔야 돼요. 근데 여기를 싹 메울 때 그러네요. 수가 크게 나네요 거기서.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도 또 똑같은 건데 사이즈가 조금 똑같네요. 여기 그 충격적인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강고등학교는 또 정인규 선수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오늘이 저 발톱을 저거 네일 아트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러네.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네. 거기도 되네요. 이렇게.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면. 네, 결국은 패죠. 네, 결국은 패입니다. 아, 참, 저, 대강고등학교 아쉬운 부분이 아까 이거 공배 메운 거. 네. 그죠? 계속 그게 두고두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까지 두는 게 충격적이네요. 패를 하네요. 네. 지금 이거 아 그거 패 어 윽 그리고 이 패가 있어요. 이 패가 지금 이 패가 있는데 네. 이 패감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여기 패감 쓰면 되죠. 아 이거는 허패인데 이게 더 사이즈가 더 나갑니다. 근데 요 모양에서요 손을 빼지 않습니까? 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수를 아셔야 돼요. 네. 따면 도마뱀 꼬리 작전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쪽 패감이 있는데 여기 패감 있잖아요. 이거. 근데 요 패감은 요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아, 하나라도 많이 나오면 네, 알뜰하게. 네. 요걸 이으면 또 나중에 이쪽 패감이 되는데. 네. 경기고의 이국에서는 부가 많은데 김세현 선수를 지금 썼거든요. 그게 삼국에서는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패감이 뭐 어디 하나라도 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요 이거 모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 여기가 있네요. 여기 두 점. 어. 근데 이걸 그냥 잇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바둑 많이 이긴다고 상주나요? 그럼 이제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두 점까지 또. 아이고, 이쪽을 둬야죠. 네, 패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1분 전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반상 최대 가치 보이는데 둘 데가 없네요. 지금 여기를 맞겠죠. 한건호 선수가 저 돌을 놓는 솜씨는 보면은 엄지 신공인 것 같은데. 네. 엄지로 두네요. 좀 개성 있게 놓죠. 저 엄지 신공.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 놓는 거 보면 급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모으는 거는 나쁘네요. 이걸 두는 게 좋네 이렇게. 요거를 둬야 만약에 이쪽 두지 않습니까? 네, 김세현 선수가 사고 터질 자리를 자꾸만 두는 거예요. 사고 안 터지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 요 자리는 맞복이네요. 여기 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맞복입니다. 팻감 하나 차이 뭐 그런 정도. 여기가 한 집 있고요. 기간은 여기 한 집 두면은 없죠? 네. 이제 공배만 남았으니까 주장만 두시라고. 양팀 주장만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주장 선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해제됐고요. 둘이 하래. 아 그렇게 주장 네. 선수가 아, 주장 선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장이 주장. 왜 그렇게 돼? 두. 여기가 공비. 이걸 느닷없이 여길 들어. 공배 메울 때도 이런 거부터. 아 정말 조심해야죠. 네. 돌들이 이사 갔어요. 상변이 축구장이 생겼네요. 아까 경계선 무너뜨릴 수가 있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네. 집 메울 때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작은 집부터 메꾸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은 집을 벌써 다 메웠으면 저렇게 지금 이사 가는 번거로움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상대방 선수가 이제 괴로워지죠. 지금 돌을 하나 또 이상하게 놨어요. 네. 이쪽에 놓으시면 하여. 백이 오십 54 집이죠. 네. 이제 저렇게 되면 흙집을 우상기 만들 때 괴로워요. 좀 이렇게 밀고 네, 그러면 우상기부터 먼저 이쁘게 만드는 게 이건 좋은 건데. 네, 40집이죠. 네, 14집. 16집 차이네요. 네, 14집 차이네요. 20집 반. 그렇습니다. 20집 반 차이네요. 네, 좀 차이는 예, 네, 120집 반 성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경기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를 이기고 1대1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차이가 나중에는 좀 벌어졌지만 어디서 승부가 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초반 전에는 그 백대만 습격 사건을 했는데 네네. 실패로 떤 게 일단 아, 그 공격했어요. 제일 좀 잘못됐고요. 중반 쪽에서 상변 쪽을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뭐 건너붙이면 그래도 좀 거기 부서뜨리면서 어떻게 응수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 그 이선에 붙이면서 그쪽에 수를 내는 거를 연구를 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뭔가 그 뒷부분에는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반면으로는 좀 이길 것 같은데 계속 그다음에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대강고등학교가 저력이 있네요. 경기고등학교 근데 김세현 선수를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삼국에서 정인규 선수를 어떻게 맞이할지. 네. 삼국에서는 정말 대강에서는 정인규 선수가 아직 나올 수가 있고요. 네, 허정식, 정인규, 최재민 트리오인데 네네.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아직 김원태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겠죠. 삼국에서. 그렇죠. 김원태 선수가 네네.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김세현 선수는 아마 7단이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그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에이스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돼요. 네. 경기고등학교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국에서 네, 16강행 티켓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정규 선수, 그다음에 김원태 선수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붙게 될 텐데요.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국입니다. 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